어제 이낙연 당대표님을 모시고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예정부지에 방문하셔서 2월달 임시국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의지를 말씀했습니다. 또한 정책 엑스포에 참여해서도 가덕 신공항이 가지는 부산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설명하고 다시 한번 가덕 신공항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어제 많은 언론에서 협조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브리핑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님의 가덕 신공항에 대한 폄하 견해에 대해서 지적하는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 하나 한다고 부산 경제가 확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가덕 신공항의 경제적 의미와 파급력을 깎아내리는 발언입니다. 그동안 경제에 대한 김종인 대표의 식견을 평가해 왔지만 가덕 신공항에 대한 인식은 놀랄 만큼 잘못되었습니다. 몰라서 하는 말씀인지 의도적으로 폄하하는 것인지 의아스럽기만 합니다. 가덕 신공항은 부산의 기업인들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20년간 절박하게 요청해온 숙원 사업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이 모두 공약했지만 번복하면서 부산 시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최근에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 활주로에서 고추 말리게 될 수 있다면서 다시 한번 상처를 주더니 이번엔 김종인 대표마저 직접 나서서 가덕 신공항을 폄하하니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즉각 사과하십시오. 부산시 추산에 따르면 가덕 신공항 건설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는 126조 원에 달합니다. 생산 유발 효과 88조 9,420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37조 2,318억 원, 취업 유발 효과 53만 6,453명입니다. 가덕 신공항은 지역의 다른 산업에도 파급 효과가 매우 클 것입니다. 물류, 소재 부품, 관광과 마이스 등 부산 전략 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게 됩니다. 또한 부산의 재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2030 부산 엑스포의 개최에도 가장 필수적인 사업이 됩니다. 묻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가덕 신공항을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즉각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가덕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하는 데 지도부인 원내대표는 줄곧 반대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공당으로서 무책임한 모습입니다. 분명한 당론을 신속하게 밝혀주시길 촉구합니다. 가덕 신공항 반대는 부산 경제 회복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 단락을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묻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가덕 신공항에 대해서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하는데 지도부인 원내대표는 반대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공당으로서 무책임한 모습입니다. 분명한 당론을 신속하게 밝혀주길 촉구합니다. 가덕신공항 반대는 부산경제 회복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